들어볼까요? 논산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원격 수업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죠. 4차 시 수업이에요. 1차 시는 삼과 보문 절반이었고, 2차 시 삼과 보문 절반 후반 부분, 그 다음에 3차 시는 more reading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4차 시에 선생님이 학습지 요거를 건너뛰었더라고. 이제 보문에 나온 reading master. 그 다음에 학습지 중에 grammar points, 요두 개의 학습지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3단원의 reading master. 그 다음에 3단원의 grammar points. 요렇게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뭐, 색깔 있는 볼펜, 연필, 뭐 형광펜,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지금 원격 수업에서 수업하는 내용 모두 다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죠. 왜냐면 교과서 본문과 문법,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시험 범위에 속하고요. 지금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다시 복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계속 볼수 있으니까, 선생님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볼수 있으니까 반복 시청해서 3단원 다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리딩 마스터부터 나가볼게요. 학번과 이름을 기입하면 좋겠고요. A,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쓴 뒤에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이 리딩 마스터는 우리 교과서 본문 그 있었죠. 뭐 있었어요? 스트레스 날리는 그네 가지 이야기 나왔던 그 3과 본문의 정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Life, life.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College, college. Friends, friends. Calendar, calendar. 됐어요. 자, life 옆에다 뜻 써볼까요? Lif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삶이란 뜻이죠. 우리의 생활이란 뜻이에요. 뭐의 명사형이에요? live, live의 명사형이 되겠죠. college가 뭐라고 했어요?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niversity, college, 전부 다 대학이죠. 뭐, 일부 사전에는 college가 단과대학, university가 종합대학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거 나라마다 좀 달라요. college가 기숙사가 없는 학교, university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은 대학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friends는 누구예요? 친구죠. 친구. calendar. calendar는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calendar가 여러분들이 calendar라고 발음하지만 dar로 끝났어야죠. 그래서 calendar 철자도 많이 헷갈린다. 외워두도록 하세요. 1번 볼까요? Some people spend time with when they feel low.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억나나요?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또 다른 사람들은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still others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요? When, 뭐할 때. 뭐할 때. When they feel low.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앞에 나온 some people.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써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feel low. 기분이 다운돼 있다, 기분이 우울하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누구와, 삶과, 대학과, 친구와, 달력과, 누구와, 그렇죠, friends와. 이렇게 본문, 이렇게 이제 예시 답안이 주어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friend만 썼다, s 안 썼다. 그건 안 돼요. 틀리는 거예요. 감점이나 아니면 오답이나, 그죠? 2번이에요. My uncle, 우리 삼촌은 graduate from 어디어디로부터 뭐하다? 졸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2월에 1월인가요? graduation ceremony가 있죠.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죠. 우리 삼촌이 뭐해? 2 years ago, ago는 전에. 그죠? ago는 무조건 과거. 2년 전에 어디를 졸업했다? 삶을 졸업했다. 큰일 나죠. 달력을 졸업했다? 어디를 졸업했다? 그렇죠. college도요, 여러분들이 철자 쓰라고 하면 많이 돼요. college. ca, college, age, college. 3번이에요. When my mom looks tidy. 그죠? When my room이네요. When my room looks tidy. 내 방이 tidy해 보일 때, 뭐해 보일 때, clean. 정돈이 잘 되어 보일 때. 종속절이죠. My, looks brighter. 나의 응도
더 밝아 보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이다.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비교급이 나왔네요. 더 밝아 보입니다. 나의 뭐가 남았어 지금? 삶이 달력이. 그렇죠. My life looks brighter. 4번 I've been writing. 자, 현재 완료 진행.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have been ing라고 했어요. Me time. Oh my. 자, 내 시간이야. 나만의 시간이야라고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calendar for 2 months. 두달 동안. 그러니까 두달 동안이라는 것은요, 얘들아. 언제 시작한 거야? 벌써 두달 전에 시작한 거야. 그죠? 두달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I'm still writing me time on my calendar and I feel much better. 자, 그리고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look이나 feel 같은 감각 동사 다음에는 선생님이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어딨어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even much still far by far a lot 훨씬이라고 해석되는 부사들을 외워둬라. 2번. 자, 쌤을 옮겨볼게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표현 뒤에 이어질 말을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고 해석해 볼까요? Mina friends, Mina's 친구들은요, sometimes 때때로 give her stress.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stress 직접 목적어를 줍니다. 수여동사, 그죠? 뭐할 때? When there is too much schoolwork. 학교 일이 많을 때? 미나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미나가 기억이 나나요? 미나는 어떨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오, 친구들이 나쁜 얘기할 때, 그죠? 뭐 함으로써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by plus ing, 뭐뭐 하면서, 뭐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bad things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겠네요. 2번이에요. 준호's uncle, 준호의 삼촌은 기억나죠? 준호네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 Can forget about his worries? Can forget?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의 모든 근심, 걱정, 뭐의 복수형이에요? worry. 뭐에, 뭐할때 근심, 걱정 잃어버리시죠? 있죠? 낚시할 때가 기억이 나나요? 근데 낚시하러 가면 이 삼촌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도 he never gets upset. 화를 안 낸다고 했어요. 왜? 중요한 것은 낚시하는 그 집중이 중요한 거니까. When he focuses on something. 낚시할 때 이제 focus on 뭐뭐에 뭐하다. 집중하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을 잃어버려서 낚시하러 가신다고 했죠. 도빈이가 나왔죠. 도빈이가 네 번째 스토리였나요? 도빈의 시스터는요. feel stressed. 스트레스를 받게 느껴요. and gloomy. 이 gloomy가 바로 down,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거예요. 왜 언제 우울함을 느껴요? 뭐할 때? 그쵸. A죠. Schoolwork. 율리아의 엄마는요. 아까 참 도빈이의 시스터는 그래서 클린 했었나요? 그죠? 율리아의 엄마는 get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뭐 때문에? Because he has so many things to do at work or at home.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엄마는 캘린더에다 뭐라고 쓰셔? Me time. 그래서 뭐를 하는지 what she does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It doesn't matter. 그러니까 그냥 그녀의 시간을 보낸다. 하고 싶은 거 그냥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약해 봅시다.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먼저 해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게요. 선생님 메시지를 읽고 올 테니까. 이거. 메시지 없었어. 자, 한번 읽고.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이게 영상인데 시간을 계속 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다 풀고 왔지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People have different ways to deal with 뭐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Stress. Mina's, give her stress. 미나는 누가 스트레스를 주는 원천이에요? Friends. She goes to movies and screams at scary scenes to feel better. Horror movies. 수업 중에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녹음한 건가 봐요?
길어. 교과예요, 그죠? 나중에 선생님한테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끝! 오케이. 아니야? 안 끝났어? 중학교. 자, 준호의 삼촌은요, has been looking for a. 자, 졸업한 지 2년 되셨고요. 뭐를 찾고 계세요? Looking for a job. He goes.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어디가? 어딨어? 자, 어디 갔어? 어디가? Go fish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 그죠? 코가 간지러워. To forget about his worries by focusing on something else. Dobin sister gets stressed about 뭐에 대해서? Schoolwork. 이거 학업이야, 얘들아. 학교에서 일이 뭐야? 니네가 직장이 아닌데, 학교가. 학생이니까. 학업이죠, 공부. She stays calm by cleaning her room. 되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Yulia's mother feels pressure. Pressure는 이제 압박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이제 심정지가 거의 와서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 심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 pressure예요. From her, 뭐에서? 이건 이제 우리 본문에서 at work라고 나왔었는데, 선생님 펜 어딨어? 직장에서 스트레스 압박을 받고, family.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at home, 집에서, 그죠? 엄마도 스트레스 줄이지 마세요. She relieves stress by taking me time. Relieve라는 건 완화시키다라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By 뭐 하면서? Taking me time. 시간을 가져. 나만의 시간을. And doing something she likes.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By의 taking과 doing이 연결된 거죠. 자,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이번엔 grammar points. 3단원의 grammar points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빈칸으로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을 색깔 있는 볼펜으로 웬만하면은, 그치? 색깔 있는 볼펜으로 필기를 해서 좀그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공부도 성격과 집중이 있잖아요. 꼼꼼하게 한 번, 두번 정도 훑고 마지막에는 정말 꼭 excuse me.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Grammar points 해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써야겠죠, 그죠?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 has been ing요. 보통은 have been ing를 쓰고요. has는 어떨 때,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그죠? he나 she나 mary나 미나나 철수나 그럴 때 이제 has been ing. 줄일 수 있겠죠. 당연히 줄였을 수 있죠. I've 뭐 he's. he's 다음에 이 is가 아닌 이유는 뒤에 이제 been ing가 나면 he has been ing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의미는 뭐예요?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그죠?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 현재 완료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현재 완료와 진행 시제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have PP와 be plus 진행형이니까 be plus ing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have 이렇게 만나니까 been ing 이렇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언제 시작된 일이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계속.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밑줄을 꼭 쳐야 돼요. 과거에서 시작된 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선생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for와 since가 나오면 이게 계속의 용법일 확률이 뭐 99.9%죠. 이때 for는 동안, 이때 since는 이후로. 이 동안 다음에 보통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요. 이후로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나 어떤 특정한 명사가 나오겠죠. He has been cleaning his room for 2 months. For 2 hours. For 2 hours. 2 hours. 2시간 동안이니까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 He니까 뭐 썼어? He has been ing. 그는 2시간 동안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까지. 그죠?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쭉. 그런데 현재 완료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계속은 for나 since. 현재 완료지. He started to clean his room 2 hours a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과거는 무조건 명백히 과거 시제예요. 과거는 무조건 과거. 언제? 2시간 전에. 전에라는 어구는 선생님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2시간 전에 청소를 시작했어요. 과거 시제.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현재 진행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두 개가 만난 거예요. 과거 시제와 현재 진행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현재 완료 진행으로 써볼까? He have been ing. 그런데 왜 자꾸 지워지냐? 그런데 he니까 뭘 써야 돼? Has been 고정, been 고정. 그다음에 청소 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Cleaning. 여기는 이제 2 hours 오고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몇 시간 동안이야? For 2 hou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세요. She has been watching a movie since 2 p.m. 2시 이후로, 그죠? 오후 2시 이후로 계속 영화를 보고 있고 지금도 보는 중이에요. 그럼 언제 보기 시작했어? He started watching a movie at 2 p.m. And she is still watching a movie.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She has been watching a movie since 2 p.m. 몇 시간 동안인지 아직 몰라. 그냥 2시부터 봤어. 그러니까 since야. They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3 years. 3년 동안 같이 일해오고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they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3 years. 다시 말하면 they started working together 3 years ago. 3년 전에. 3 years ago and they are still working together. 그리고 아직도 같이 일하고 있어. 그럼 합치니까 they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3 year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별표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있어. 이다, 가지다, 알다, 사랑하다, 보다. 이런 동사들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 알고 있는 것은 지금도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동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죠. 그죠? 사랑하다, 알고 있다, 가지다. 가지다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쓰지 않는 거죠. 이다, 있다라는 비동사도 역시 나는 학생이다면 난 학생이다. 난 학생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쓰지 않잖아요. 볼게요.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 나는 그를 10년 동안 알아오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know를 뭐로 쓰지 않는다는 거야? 진행시제로 쓰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들은 현재 완료 진행뿐만이 아니라 얘네도 전부 다 얘네는 아예 뭐가 안 돼. 진행시제를 아예 안 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외워두세요. 자, B번 볼게요. So that 강조했죠. So와 어디 썼는 펜? So 여기 있네. So와 대시 떨어져 있고 어서 왔다 했잖아요. So와 대시 붙어 있고 이두개다 공통점은 접속사라는 거예요. 즉 주절의 주어 동사와 종속절의 주어 동사를 얘네가 연결을 하는데 So 대시 떨어져 있을 때와 So 대시 붙어 있을 때는 다르죠. So 대시 떨어져 있을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라고 해석하고 so 대시 붙어 있으면 뭐라고 했어? 기억나니 얘들아? 뭐뭐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중에 이제 이게 떨어져 있으면 해석하기도 쉽잖아.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렇죠? so 해서 됐다다. 됐다면 이제 주어 동사 나오는 거고요. 이 형태 여러분 형태 알고 있어야 되고 의미 알아야죠.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그래서 쓰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대절 뒤에 결과를 쓴다. 당연하죠. She felt so nervous. 그녀는 너무너무너무 nervous가 뭐예요? 긴장해서 she kept biting. bite가 이게 원형이 그지? biting her nails. 손톱 이렇게 물어뜯는 거죠. 안 좋은 습관이죠. He walked so slowly. 너무너무 천천히 걸어서 he missed the bus. 버스를 놓쳤어요.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있는 so 구문, 뒤에 있는 that 구문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되겠는데, so that 구문이 긍정문이 나올 수가 있고, 부정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있잖아. 왜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여러분들 알죠? 요렇게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요. so, 임의로 그냥 붙여 쓸게요. so that can과 so that can't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요. So that can은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수 있다. 결과는 있다고. So that can't는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물론 여기에 이제 주어가 들어가겠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거에 따라서 얘를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야. 투부정사 구문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잘 볼게요. So that can 할수 있다니까요. Enough to로 바꿔요. Enough. GH는 F 사운드죠? Enough to예요. So that can't는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To. TOOTO로 바꿔 쓸수 있어요. 자, 요거 외우세요. So they can은 enough to, so they can't는 to. 이, 여기 앞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라 읽어. To라고 읽어. TOO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enough to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enough 앞에 오고요. 이 to 다음에는 동, 어디 갔어? 이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투부정사니까. 그런데 to는요.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뭐가 달라요? 아, enough는 뒤에서 앞으로, to는 앞에서 뒤로. 요거 꼭 외워둬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수 있다. so that can은 enough to. enough가 뭐야?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죠. so that can't는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enough to는 enough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to는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운 다음에 문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나면 이제 요거 헷갈리는 거야. 이, 왜, 투가요, not이 없는데 왜 부정으로 해석되나요? 그게 문법이죠. 암기해야죠. 투에는 not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 봅시다. so 형용사 부사 대 긍정문은 형용사는 부사가 앞에 나오고 enough to가 붙어 있는 거죠. He danced so well. 춤을 너무 잘 춰서 he won first prize. 1등을 받았어요. 긍정이죠.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he danced well enough to win first prize. 그죠? well이 먼저 나오고 enough to가 붙고 이거 이제 봐봐, 얘들아. 원의 원형은 뭐야? 동사 원형은 win이잖아요. 아, 그죠? 자, so 형용사나 부사 대 쓰고 이제 부정문이라는 것은 not이 있는 can't나 not이 있는 문장은 to로 바꿨을 수 있죠. To. 실제로 to라고 to를 앞에 있는 to를 좀 강조해 주세요. TOO니까요. She felt so hungry.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she could not 할수 없는 거죠.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할수 없다니까 이제 to에 넣어봅시다. Too hungry, too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어디 있어요? Keep. 어, 선생님 not 안 쓰나요? 아까 not 안 쓴다고 했죠. To 자체에 no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또 not을 쓰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필기 멈춘 다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 이 grammar practice 1, 2 있잖아. 선생님 나눠준 3과의 마지막 프린트 두 개. grammar, 어딨어? grammar practice 1, grammar practice 2는 숙제로 풀어갖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해서 만나요. 8시 이전에 자가 진단 완료해줘야 되더라.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담임쌤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어요. 8시 반에 교실에 와서 너네가 자가 진단을 하면 안 돼. 자가 진단에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대. 오기 전에,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자가 진단하고 내 몸이 학교 올 만하다 하면 오는 거고, 등교 중지가 나오면 학교 오지 말고 담임쌤한테 전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밴드 아침 조회도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등교해서 월요일에 만납시다.